해도 설명을 할게. 그래서 내가 이런 쪽지를 보내요. 이 쪽지의 뜻이 뭐냐? 이게 어제 보낸 쪽지거든. 재밌게 있는 게 어제 내가 뭐라 그러냐? 내일은 B-1 말하기 쓰기 시험 예정이고 했어. 그러면 이거 사실 언제 얘기했냐면 이 B1에 대한 얘기는 그전 네가 수업 어제 오기 전에도 얘기했어. 뭐라고 했냐? 내일 수업이 끝난 후에가 지난번에 네가 수업이 끝난 후에란 얘기인 거야. 그때는 B1 말하기 쓰기 읽기와 수학이 숙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뭐라는데 미리 쪽지를 보내놓는 이유가 선생님이 막 여러 사람 선생님 너무 바쁘잖아. 그래서 막 서연이가 가기 전까지도 내가 이 말을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답답했고 가기 전까지 이 말을 못했을까봐 미리 쪽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뭐라고 했냐면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네가 모를 것 같아서 또 얘기하는 거야. 어제 B1 말하기 시험 예정이라고 전에 얘기하고 진짜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수업이 지금 이 수업이야. 어제 보내줬으니까 오늘 수업 끝난 뒤에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집에 가서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는 뭐 해오느냐? B2 말하기 쓰기 연습 해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B2는 홀수야, 짝수야? 짝수죠. 이거는 C부터는 아니야. A하고 B만 그래. A하고 B만 적용되는 규칙이야. 자, A하고 B는 홀수면 다 말하기 연습, 다 쓰기 연습 배우는 거야. 근데 짝수면 말하기 연습은 다 하고 쓰기 연습은 10개만 골라서 배우는 거. 이 규칙은 알고 있지. C부터는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인 거지. 오늘 선생님이 깜빡하고 말안 할까봐 미리 쪽지를 보내놓는 겁니다. 알지? 그러니까 서현이가 오늘, 선생님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소연이가 뭐할 거냐면 오늘 B1 말하기 쓰기 시험을 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소연이가 학교 공부 다 나오고 막 이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 뭐를 B2 연습해 오는데 B2 연습해 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네. 너 집에서 다 해갖고 스피드 퀴즈도 몇개 받았잖아. 오늘은 쉽게 이지 고잉 해. 설명 때 그냥 내. 됐어? 그래요. 빠이빠이. 숙제 내거 알지? 그러니까 지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전에 설명했는데 잘 알아두니까 자꾸 해와. 금방금방 끝나잖아. 너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 해오잖아. 안 해오니까 여기 자꾸 시험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서현이도 알겠지? 자, 근데 지금 서현이 폰이 없어갖고. 자, 일단 읽기 훈련부터 해보자. 이렇게 말고.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 날까? 플레이크. 야, 딴 사람은 절대 방해, 어? 그렇지, 뭐? 그렇지, 케이크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었어. 그쵸? 케이크. 그쵸. 그러니까 다 까먹었죠, 그쵸? 혼자 복습을 하는 거예요. 네. 숙제 뭔지 이제 알지? 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왔는데, 서희하고 했니? 그랬는데, 몰라요, 뭐예요, 물으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또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잊을 수 있으니까 틈틈이 한 번씩 다시 하는 거, 다음 시간 오기 케이크. 전까지. 네. 자, 그 다음 거, 얘는 어떤 소리 낼까? 공책하고 연필에 도움을 받아도 돼, 서연아. 공책하고 연필에 도움을 받아도 돼. 사용해도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 날지 할 때. 얘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자, 연필 가지고 올 거면 가지고 왔다. 그쵸, F죠. F. 오케이. face face 뭐래요? face. 자, 시간 내는 소리 한번 동작하겠습니다. 시간 낼수 있는 소리.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여기서 뭐가 됐다? 그렇죠. 쓰가 됐죠. 얼굴이 왔죠. face. 됐습니다. 오케이. 말하기 시험 준비하고 계세요. face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 그렇지. 뭐라고? 스케이트. 스케이트. 그러니까 스케이트. 스케이트. 스크 A가 계속 A가 그러니까 지금 B 다시 B 다시 패드 할 거 없어. 예. 여기서 B 다시 1호에서는 A가 A 소리 난다는 연습하고 있어. 어? 스케이트. 오케이. 그다음 얘는 lake. 도원이 말하기 테스트 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제부터 신화 안 하고 다 lake. 이제부터 신화 안 하고 복화만 해야 돼. 아니요. 6월 1일부터 다시 할 거야. 그다음 얘는 6월 1일. 그렇지. 뭐라고? race. 그렇지.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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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얘는 그렇지. 큰 소리로 tape. 그렇지. tape. tape. 테이프. 오케이. 나 얘는 어떤 소리 될까? 그렇지.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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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이트. 게이트. 게이트. 오케이. 그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 어? 그렇지. 그레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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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e. 됐습니까? Grape. 자, 이번에는 쓰기 해볼 거야. 연필 챙겨가지고 오세요. 저요? 응, 아니, 동원이 이거 끝나고 나서. 얘기하고 있을게요, 여기. 네. 근데 집에서 클래스 카드 공부하고 왔어? 오늘요? 응. 기억이 안 나? 안 했네요. 알겠어. 에헤, 큰일 났네. 토요일 날에 읽어볼 때 오케이, 읽고 소리 내고 face 한번 써볼까요? 화요일 날 숙제도 못하고 수요일 날 저도 얻을 수도 있고. 잘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face 맞았나요? 와우. 다음 거 갑니다. 오케이, 소리는 cake.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케이크. 케이크. 어디가 틀렸나요? 크 소리를 C로 썼나요? 그럼요. CK를 적었다? 아니죠. 만약에, 아, 끝? 이렇게 적었다고? 이렇게? 이거는, 얘는 무조건 크 소리밖에 안 되고, 여기에 소리 안 나는 게 없으니까 얘는 대표 소리가 돼. 그래서 뭐가 돼? 이건, 케이크. 케이크가 아니고 캣. 그렇지. E가 있어야지 A가 내 이름을 불러주러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케이. 케이크는 읽겠습니다. 케이크.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 그레이프 써볼까요?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레이프 맞았나요? 그렇죠. 잘했고요. 자, 어떤 소리? 그렇지. 테이프.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테이프. 맞았나요? 오케이. 좋고요. 소리. 그렇지. 스케이트. 확인할까요? 스케이트. 오케이. 맞았나요? 크 소리를 잘못 썼을 가능성이 있죠? C로 했죠. 근데 C로 해도 물론 스케이트 소리는 날 수 있는데 우리가 빙판 위에서 타는 그 스케이트가 되지는 않는 거야. 단어를 외울 때는 크 소리를 누가 내는지 생각하면서 스케이트에 있는 크는 C가 아니고 K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스케이트. 나 소리는 그렇지. Like 발음 아주 좋고요. 됐나요? 확인합니다. Lake. 오케이, 오케이, 맞았네요. 자, 소리. Gate. 오케이, 확인합니다. Gate. 맞았나요? 오케이, 좋고요. 소리.
그렇지, race. 얘 쓸 때 좀 조심해야 될 걸. race. 아, 알겠다. 쓴 소리 때문에 하는 얘기죠? 쓴 소리 때문에. 됐어요? 확인합니다. race. 와우. 잘했어요. 예, 네, 잘했어요. 시험 치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보낸, 어? 예, 네, 시험. B-1, 시험 쳐야지. 선생님이, 봐봐. 서연아, 쪽지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냈잖아, 그치? 서연이가 지금 쪽지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긴 한데, 갈 때도 얘기했었어, 근데 사실. 지난 시간 갈 때. 서연이 갈 때,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랬냐. 서연아, 오늘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까지 B1 말하기 쓰기 연습해야 돼. 이걸 말로도 했었어, 니가 폰이 없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B1을 말하기 한 거고, 쓰기 시험을 치는 거야. 방금 했던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바빠서 얘기 못할까봐 미리 얘기가 된 게 뭐냐. 이게 내일은 오늘이 된 거야. 어제 보니 좋으니까. 오늘은 B1 말하기 쓰기 시험 쓰기 철 예정인데 쳤고, 쓰기 시험 좀부터 칠 거고. 그 다음에 내일 수업 이후에는 이란 말이, 네가 다음 시간에 나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의 숙제가 뭐다? B2란 말이야. 알겠지? B2는 근데 짝수니까 읽기 연습은 다 해야 되는 거고, 쓰기 연습은 10개 골라서 해보는 거야. 알죠? 네, 서연이 시험지 여기 있을 거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